그거 또 해볼래요? 저희 뭐야? 다른 사람 그려서 갖다 줄까요? 그것도 재밌겠다. 둘이 같이 그리기. 아 아빠 그려주세요. 창수 아빠 한번 그려주는 걸로. 우와 잘 그린다. 몸을 먼저 그렸어. 두껍고 강력해야 돼. 왜 보신 걸 그려요? 아 몸 좋으시니까 그려줘야지. 그리고 머리는 짧고. 어머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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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떡할 거야? 아, 반짝거리니까. 빠져든다. 수미 씨 웃는 모습 많이 봐서 좋아요. 됐어요? 완성. 와우. 똑같다. 작품이다, 이거. 응. 오우. 보이는 것 같아, 두 분이. 미치겠다. 뭔가 아빠가 느껴보는 느낌이야. 아빠가 이거 한 번 해야 되나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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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왜 그러지? 야, 어젯밤이랑 또 많이 달라요. 그러게. 언니가 너무 맛있어. 외모적으로만 이상형이야. 진정 맞죠. 같이 산책하자고. 전날 밤이랑 아침이랑 약간 그 온도 차이가 있지 않나 싶은 게, 혹시 비어고글이라고 들어보셨어요? 비어고글? 네. 비어고글 처음이에요. 네. 다들 한 번씩 우리가 써봤잖아요. 막 술 취해서 너무 괜찮아서 막 반했는데 다음날 생각해보니까 아, 나 그 정도는 아닌데. 아, 난 사자성어인 줄 알았어. 아~ 영어야. 잉글리시, 잉글리시. 비어고글 진짜. 저 같은 경우는 비어고글보다는 뭐 소주고글이라든지. 아, 소주. 특히 소맥고글이 조금 심해요. 저는 섞어고글이라고 섞어 마셨을 때 고글. 아, 그 고글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정말, 취했을 때 섞어고글 그냥 쓰면 세상이 그냥 네, 다 아름다워 보인다니까. 다 좋아요. 네. 다 좋아요. 서로한테 호감이 있다는 걸 알았잖아. 나도. 그렇지. 나는 확실히 이제 어제 알았지. 그러니까 나 첫 인상 그때 빼고 그 두 번째부터는 다 일순이가 은영이 너였잖아. 알겠어. 이제 그만 봐. 은영 씨 너무 행복해한다. 아니 두 분이 약간 밤에는 비어고글 때는 막 뜨겁게 막 거침없이 가는 것 같은데, 또 이렇게 낮에 보면 약간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으면서도 그 감정들을 이렇게 좀 섬세하게 정리하는 시간. 낮에는 아니 최고의 커플 아니에요? 그쵸? 낮엔 저렇고 밤엔 네, 그렇고 그러니까 밤낮이 다른. 아 밤에는 불타오르고 낮저밤이 아니면은 밤을 위해서 저렇게 조금 에너지를 아껴두고 계신 것도 있고. 그럴 수도 있어요. 예. 네. 아, 못 보겠는 거예요. 아니야, 뭔가 딱 그 자리가 어떻게 또 이렇게 맞은편에 돼가지고. 근데 이제 또 아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또 막 눈물이 나는데 잠깐 그때 그 찰나에 고개를 딱 들었는데 그 눈이 잠깐 딱 마주쳤었는데 뭔가 그 눈빛이 뭔가 그 눈빛이 뭔가 괜찮아 라고 말해주는 그런 눈빛이 약간 있더라고요. 그래. 저거는 진심으로 나오는 눈빛이야. 그쵸. 만약 마음이 변하셔도 괜찮아? 그러면서 혼자 그러면서 이렇게 좀 마음을 이렇게 다독이면서 한 가지 걸리는 게 아까 약간 정상가족, 비정상가족이라고 약간 얘기를 한 것 같아서 근데 틀린 삶을 사는 게 아니잖아. 다른 삶을 사는 건데 비정상이라고 생각 안 했어. 뭐 나는 아기가 없어서 뭐 이런 말을 내가 감히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비정상 가족 뭐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래요. 그냥 다른 삶을 사는 것뿐이고
이것 때문에 내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야. 마인드가 진짜 멋있어. 나 저요? 멋있어. 멋있다. 너무 멋있다. 멋지다. 이게 있는 사람이 더 편해? 나? 오, 오히려 상대방의 마음을 물어보는 거네. 되게 멋있어, 말들이. 이야. 와, 진짜. 그러니까 내가 있는데도 뭐 이기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나는 없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. 나는 오히려 내가 애기가 없어서 불편해 하려나라는 생각은 했어. 오히려? 근데 원래 처음부터 애기가 없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 게 맞았다면 나는 다행이지. 와. 와. 가. 진짜. 그래, 저게 얼마나. 와. 아, 근데 저는 이럴수록 더 두려워요. 더 마음이 깊어지거든요. 그럼 이제 남기 씨 사실은 생각이 정리가 안 된 상태지만 다은 씨가 마음이 불편한 게 싫으니까 지금 이렇게 말을 우회해서 저렇게 하긴 하지만 저렇다고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갈 거야 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. 나는 직진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고요? 아니에요. 그래요? 네. 아, 약간 누나 의심하는 쪽이에요? 아니, 저 의심도 하지만 제가 약간 저런 스타일의 또 사람도 만나봤기 때문에. 아, 그렇구나. 네, 일단은 뭐 의심이 저래가지고 오빠 나 진짜 오빠밖에 없어 그러는데 되게 냉정하게 내가 많이 겪었어요. 네. 나는 좋은 쪽으로 생각하자면 오히려 여자가 상처받을까봐 말을 되게 조심히 한 느낌을 받았거든요. 그러니까 그건데 이제 반반이라는 거. 그래서 왜냐면 아니라는 게 아니라 반반이라는 게 이제 여기서부터는 남기 씨의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. 내가 갈 수 있는가 없는가를. 나 일로 갈래. 그러니까 남기 씨. 나 일로 갈래. 그러니까 좀 안쪽. 저는 이미 정한 것 같은데 남기 그러니까 만약에 물론 상처를 안 주려고 하는 걸 수 있지만 본인도 나쁜 사람 되기 싫고 본인은 나쁜 사람 되기 싫어서 이렇게 조금 자상한 느낌으로. 아니, 그러니까 제가 원래는 자녀가 있으시면 못 만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. 근데 만나보려고. 아, 뭐야, 봐봐. 그래, 데이트 때 좋았다는 얘기잖아. 멋있네, 씨. 아니, 나 때문에 저런 남자 없었던 거야. 아, 이거는 뭐. 오빠 여러분 진짜. 아니, 나 연애할 때는 윤남기 어디 있었던 거야? 아니, 윤남기 몇 살이야? 기승전결이 완벽하고 이거는 뭐 끝났다. 아니 나는 많이 당해가지고 저런 남자가 있었네. 나 많이 당했거든. 다시 돌아가고 싶어. 돌싱구즈 시즌 2 공식 채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.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좆대꾸알. 좆대꾸알. 뭘 좆대꾸알. 아니 거의 말이 좀 심하지 않았어? 말이 좀 좋아요, 심하지 댓글, 구독, 알람 설정까지 좆대꾸알.